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 사용가 차장님과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세요. 사실 지수단에 급락,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네. 워낙 가는 종목들로만 너무 수급이 쏠려 있고 대부분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다시 하락폭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OX로 빠르게 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KT&G예요. 인삼공사 분리상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T&G 오늘 장중에는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매력적인 종목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X로 일치가 됐는데 이게 8월부터 거의 꾸준히 계속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또 3%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외국인은 그동안 쓸어 담았습니다. 왜 X입니까? 아, 뭐 따지시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웠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 인삼공사를 분리한 이슈가 오늘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첫 번째는 인삼공사를 분리한다고 해서 그럼 담배회사로 남겼을 때 인삼공사의 뭐 어떤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재조명 만든 이런 상황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가 사모펀드 관련된 쪽이죠. 싱가포르 사모펀드가 드디어 이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순 그 가치에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히 영업 가치가 나왔던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그에도 영업 가치와 자산 가치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부분도 오늘 주가에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황이 찾아오면 술과 담배 소비가 늘죠. 네. 좀 끊어.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약간 뭐 시장의 불황 관련 주 쪽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 쪽에서 이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추격해서 매수해야지라고 하다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또 알려진 사실 가지고 주가가 반응하는 상황 쪽에서 특히 KT&G가 하루 중에 한 3% 올랐다. 상당히 다른 종목으로 비유하면 거의 뭐 1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습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쫓아가서 대응하기는 단기적 관점 쪽으로는 아직은 좀 단기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9만 원대 초반이나 9만 원대 밑에 정도 좀 눌림목 나왔을 때 그때 좀 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T&G 현재는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에게는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더 들고 갈 만한 매력적인 종목보다는 일단 차익을 실현할 종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KT&G X로 일치가 됐고요. 이번엔 위메이드 플레이 보도록 할게요.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오늘 장중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향방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죠. 여기서도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원래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는 네. 굉장히 좋은 키워드 아닙니까? 투자 가치 있어서.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이제 막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위메이드 플레이는 예전에 썬데이 토시였습니다. 애니 팡 있었죠. 깨트리는 게임 있었죠. 팡 뭐예요? 네, 팡 터트리는 게임 있었습니다. 네. 그 뭐 3인가 4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반짝 매출을 일으키고 이 캐주얼 게임의 한계가 분명해요. 여기에서 더 이상 매출이 증가되지 않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게임사들이 MMORPG 이런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건 더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장르 다변화 그리고 어떤 게임 쪽이 모바일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의 매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콘솔이라던가 이런 쪽들로 넓혀가는 게임사들이 현재는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간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아까 고가 보니까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죠. 물론 뭐 내용들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자회사들 편입하면서 향후에 실적 기대감들도 조금씩은 살아날 거고요. 일단 위믹스 또 3.0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런 게임사들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단순히 MMORPG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캐주얼 게임도 이런 블록체인화 시켜서 다 같이 메타버스 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위믹스 조합을 좀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팩트 있는 실적 성장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편입되기 전에 보면은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이 말씀드렸던 대로 캐주얼 게임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계속 실적이 쪼그라드는 모습들이 나왔죠. 매출도 그랬었고요. 실적도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분기 12억 그리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7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상반기에 5억의 영업이익밖에 안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보시는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처럼 실적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나갈 것이냐 좀 체크하면서 투자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흑자선언이라는 키워드는 참 좋았는데 임팩트가 좀 약했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어떨까요? 네이버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한 차례씩 기회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주고 있고 그 전에는 LG엔솔이 먼저 좀 시동을 걸면서 배터리주들이 올랐고 요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같이 빨간불을 켰는데 네. 카카오랑 네이버는 잠잠해요. 근데 카카오는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다고 하지만 네이버는 너무 과하게 매를 맞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직도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입니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OX 여기서 나뉘어졌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네이버는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보통 네이버는 네버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시장 좋지 않아서 네. 제가 냉철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좀 약간 코가 맹맹한 계절이 들어왔죠. 네. 약간 코도 좀 그러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네. 중요한 거는 네이버를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뭐 찾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딱 그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만 가죠. 그동안 억울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종목 장세가 갔다고 하게 되면 이제 됐다. 삼성전자만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위축되는 현상. 이게 오늘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파생된 뭐 자동차라든가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위축되는 섹터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과연 시장이 지금 현재 질이 좋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쪽도 소외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카카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지금 관점 쪽에서 가격에 대한 변화가 여기서 더 밀리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쯤이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더라라고 볼 수 있어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본격적인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성장주 개념에서 금리가 변해야 되겠죠. 금리가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뭐 안 올린다든가 아니면 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시장의 연준부터 네. 한국은행까지 다 이제 통합을 시켜서 그 정도가 됐었을 때 그때 아마 성장주에 대한 고개가 들지 않을까 생각되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런 쪽에서 길게 봤었을 때 오히려 어떤 추가로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씩 뭐 줍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사용가 처자님은 X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이버에 대한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정말 끝없이 팝니다. 이게 네벌스탑처럼 지금 팔고 있죠. 정말 네이버에 대해서. 네. 정말 기관들이 조금씩 받아주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지분율 줄이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줄여도 되나 싶었는데 더 줄여버리니까 120월선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네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어떨까요? 오늘 마감에 좀 힘이 빠지는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으로 집중을 해본다면 저희는 이 두 종목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넷플릭스도 광고 시청을 해야 되는, 예, 맞아요. 그런 뭐 요금제가 나온다고 네. 하고요. 그럼 광고와 관련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 닉값 하는 회사다.
그 이름값 하는 회사다라고 주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인크로스 광고회사. 네, 맞아요. 코닉 오토메이션. 네. 저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 했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네. 너무 단순하게 봤네요. 네. 그러면은 코닉 오토메이션이 왜 장점이 있는지 지금 사야 되는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회사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과가 나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관련된 장비 제어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그러다 보니까 즉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연관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물류, 디스플레이, 자동화. 또 회사 계획으로는 제약 바이오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돈 되는 거 다 하겠다는 입장이겠죠. 네.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대형사입니다. 뭐라고 얘기는 뭐 비밀인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대형사에서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극재 업체 쪽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이제 신규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글로벌 업체 쪽으로 수주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어떤 장비 쪽과 스마트 팩토리 연결되는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신규로 짓는 공장은 다 대부분 자동화가 들어갈 것이다. 거기다가 스마트 팩토리로 딱 완성을 시켜서 효율을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이 다음엔 또 테마가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출이 한 730억대 10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50억대가 넘으면서 올해 미미했던 실적의 변화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는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있는 한 6,300원대. 아직 그 이상을 돌파할지는 이제 수주잔고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4,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목표 주가는 6,3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크로스를 볼게요. 네. 광고와 관련해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 찐수에다라고 보면은 나스미디어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주가의 자리, 위치라던가 그동안의 상승률을 봤을 때 조금 비교가 되긴 해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신 중심의 매수로 인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 7월 고점 2만 1,000원대였는데 이게 어느덧 3만 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거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투신 중심의 이 빨간색 수급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인크로스 보게 되면은 수급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수 강도도 아직까지는 투신에서 조금 약하긴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은 관측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주가가 바닥을 탈피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위 사업자는 나스미디어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파트너로 나스미디어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3위 정도로 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판매 전문 업체고요. 이 넷플릭스가 이제 11월부터는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도입 안 하면 도저히 앞으로는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아요. 향후에 이제 다른 사업자들, 글로벌 OTT라던가 특히 국내 OTT들은 적자 폭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이런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하는 건 그냥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유튜브 같은 또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광고를 없애주는 대신에 월정액을 내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일단 넷플릭스 관련 광고된 시장이 1조 2천억 규모로 성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찐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것은 물론 나스미디어가 맞는데 그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발주자들도 전부 다 뛰어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쪽에서 다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에는 지금 좀 저가 자리에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있어 보이는 인크로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뭐 오른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일봉상 매물대 하단 전 저점이었죠. 한 12,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1선 위치에 있는 17,000원 돌파가 혹시 이루어지면은 추가로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 이내로 개인적으로 잡아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그 외 수급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됩니다. 5천억 대 이상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사는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SK하이닉스가 눈에 들어오는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와도 사네요. 네, 왜 이럴까요? 그러게요. 네, 외국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업황의 저점과 관련된 부분들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변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LNF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2차전지 쪽에 물론 무겁습니다. 과거보다 양극재 쪽에 대한 폭발하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적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반대로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성격은 들고 있는데 또 자리도 약간 고점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데 추세가 계속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아 같은 경우도 매도세로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자동차 쪽 실적은 충당금 빼고 괜찮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물론 4분기도 좋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비용 처리나 충당금 관련된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쪽의 매수 매도 동향도 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사들였던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관 쪽 보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한 27만 주 정도 2시간 가집계 기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원고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기관 쪽 매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 눈치 보기예요. 자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다 보니까 최근 거래일 중에서 한 이틀 정도 빼고는 삼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를 올리는 것 같아요. 선물 매수 엄청나게 1조 가까이 오늘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로 프로그램 매수를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비차익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그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같이 끌어올리고 우리는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 이렇게 수급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신규 매수로 여기서 따라갈까라고 하면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일단 121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6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한 이후에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상향 돌파한다. 그때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밑으로는 또 매수하는 종목들이 하나 금융지주 매수하네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10만 주 이상 매수 들어오면서 은행주에 대한 매수가 오늘은 좀 강하게 기관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 두산인프라코 오늘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들 굉장히 좋은데요. 이쪽으로도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게임주들 오늘 수급들이 들어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급들이 지속이 될 거냐?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한비소프트 이런 쪽들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건설 기계 이런 쪽으로 기관은 오늘 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사고 있지만 현대 건설 기계도 같이 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흐름이 시황이 안 좋음에도 선행해서 주가 상승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들에서 일부 종목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소부장 쪽까지도 흐름들이 조금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유진테크에 대해서 기관은 한 5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진에어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죠. 만약에 채권 발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오늘은 5만 3천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한 38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지금 딱
지지받아야 되는 선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은 이게 무너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좀 판별이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자리고요. 그 밑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애플 쪽에 이번에 신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양산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점유율이 점점 더 프리미엄 라인에서 높아져 가고요. 저가형 라인에서는 또 BOE 이런 쪽들이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에서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물론 다변화를 해나가는 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자의적인 다변화가 아니고 어떤 강제적인 다변화가 다른 업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양산, 실패, 지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종목들 볼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으로는 파인엠텍 같은 종목들 25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네요. 이거는 폴더블 관련해서 지금 삼성 쪽에서 애초에 목표했었던 판매량 자체를 좀 하향시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애플도 뭐 프로나 프로맥스 이런 모델들은 잘 팔리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엔트리 모델들 이런 것들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가전 업체든지 마찬가지로 겪는 상황이다.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어야지만 다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LG전자도 같이 매도하고 있어요. 16만 주. 정말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부들 전부 다 접으면서 굉장히 좋은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전장 쪽에서도 숫자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딱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아직 안 들어와요. 좀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BH가 저희가 오늘 리포트를 다뤄봤는데 실적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했었거든요. 현재 8% 넘게 급락하는데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참 한국 시장의 특성입니다. 네. 실적 잘 나왔다고 대충 눈치 보다가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그러면서 밀어버리는 이런 특성들. 이런 거 좀 없어지면 안 됩니까? 맨날 좋은 거 가지고 좋다고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이런 현실을 보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와중 쪽에서 또 분명히 그렇겠죠. 공매도 가동됐겠죠. 그거와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코스닥 150이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 내년에 뭐 전장 관련된 쪽 속도 날 것이다. 그렇지만 IT 기기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인 또 애플 향이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자신이 없다. 앞서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오버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국 시장의 좀 저질적인 패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코스닥이 0.86% 하락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